이 작품은 제 메인 작품이거든요, 요번에.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해왔던 판화에 대한 모든 기술과 한국에서 배웠던 페인팅이나 이런 게 함축된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디지털 프린팅도 물론 썼습니다. 제가 그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적 수공적 방법과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현대적 방법을 융합해서 만든 작품이죠. 그래서 일단 베이스 요 지금 아스팔트 있는 부분은 디지털 프린팅을 제가 했고요. 이제 주제부가 되는 컨테이너는 제가 실크 스크린을 작업을 한 겁니다. 그래서 실크 스크린 작업을 할 때는 가장 쉬운 저희가 실크 스크린에서 면 분해라는 게 있거든요. 그러니까 앤디 워홀이 쓰는 앤디 워홀 마돈나나 마릴 몬로나 아니면 키스 헤링이 쓰는 그 이모티콘 같은 그런 거는 가장 쉬운 면 분해 작업이거든요. 근데 이 제가 한 작업은 어떤 보시면 디지털 프린팅을 한 것 같지만 프린팅이 아니라 제가 사원색 분해라는 실크 스크린의 방법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네 가지 컬러, CMYK 컬러가 모여서 이 색감을 내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제가 보시면 여기, 지금 여기 철 느낌처럼 돼 있는 게 이게 진짜 철을 제가 붙인 겁니다. 그래서 산화를 시킨 거거든요.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이 부분이 산화가 많이 된 거고요. 이쪽에 약간 산화가 되다만 거고요. 제가 산화를 중지시켰습니다. 이제 실제처럼 보이기 위해서 철을 붙여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연구를 했고요. 그래서 한번 새롭게 시도한 작품입니다.